리터급 바이크를 타면 좀 모순됐다고 봐야 되겠죠. 리터급 바이크의 열을 해결한다고 한, 그러니까 열 때문에 뭐 어떻게 간다 하면은 리터급 바이크를 타면 좀 모순됐다고 봐야 되겠죠. 고출력의 고성능 바이크는 발열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뜨겁다고 못 타겠다 하면은 저배기량 저출력 바이크를 타는 방법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오토바이가 자동차랑 다르게 열차폐가 되어있기보다는 엔진 자체가 외부에 다 드러나 있잖아요. 라이더하고 굉장히 가깝고, 그러니까 열차폐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뭐 여러가지 이런걸 장착을 하면은 부피도 커지고 무게도 무거워질 것 뻔하니까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리터급 바이크랑은 열은 뗄려야 뗄 수 없다. 그냥 그러려니 하고 타는 게 제일 낫죠. 방법이 없습니다. 뭐 굳이 열기를 뭐 좀 저러면은 평소에 주행 습관을 이제 얘가 열을 좀 덜 받게끔 타력 주행을 많이 이용해서 타시는 습관이면은 신호 대기할 때나 이럴 때 어차피 열기가 뜨겁다 하는 거는 신호 대기하고 있거나 저속 주행할 때 더워서 힘들다는 말씀이시잖아요. 그러면은 네, 주행할 때는 어차피 주행풍 때문에 뜨거운지 차가운지 몰라요. 신호 대기하고 있을 때 저속 주행일 때 열기가 느껴지는데 그거는 시내 주행할 때 이제 RPM을 많이 쓰면서 타기보다는 최대한 RPM을 낮게 쓰면서, 그리고 이제 뭐 타력 주행 있죠. 가다가 클러치 잡고 타력으로 주행을 많이 하시거나 이러면은 엔진에 열이 좀 덜 갑니다. 덜 받아요, 엔진이. 그러면은 조금 덜 덥고 덜 뜨겁게 타는데 원칙상 태생상 얘네들은 열량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셔야 됩니다. 솔직히 뭔 방법을 쓰더라도 열 많은 걸 잡을 수가 없어요.